여러분 3D 프린팅 기술 기억하세요? 10년 전에는 지금의 배터리나 AI처럼 우리의 산업 전체를 뒤바꿀 거라고 각광받았던 기술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제조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3D 프린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죠. 원래 기술이란 게 그렇습니다. 초기에 가능성이 보일 때는 많은 주목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과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 관심이 식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기술은 꾸준하게 발전을 하다가 경고점이 지나서야 다시금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죠. 한동안 잊고 있었던 3D 프린팅은 부품 프린팅을 넘어서 주택과 식품을 프린팅한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이 잊혀졌던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3D 프린팅 시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수많은 제품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금형틀에 녹인 재료를 붓고 굳히거나 프레스기로 찍어내서 만들죠.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제품이라 해도 결국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든 중간재를 조립하는 과정이 추가될 뿐이에요. 이러한 제조법에 새로운 혁신을 불어넣은 사람이 척 허리였습니다. 1983년에 스테레오 리스 그래피라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기존의 금형과 프레스 외에 새로운 제조법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의 3D 프린팅이라 부르는 기술입니다. 3D 프린팅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재료를 마치 프린트에 잉크처럼 분사시켜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3D 프린터의 해상도만 높다면 금형이나 프레서로는 만들 수 없는 정교한 모양이나 수많은 부품을 결합해야 만들 수 있는 복잡한 구조물도 한 번에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이 나온 건 80년대지만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 3D 프린팅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재료공학의 발달과 프린터 해상도의 발전으로 이제 제대로 된 결과물을 프린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잠재력의 재발견 덕분에 당시 수많은 언론과 기술 전문가들이 3D 프린팅이 향후 제조업과 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란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었던 것이죠. 특히나 당시엔 각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각자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간의 공업의 혁신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고요. 물론 현재까지의 발전만 놓고 보자면 이런 전망들은 과대광고나 다름없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망들이 냉철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장밋빛 미래에 대한 열기가 섞인 희망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게다가 전기차에서 테슬라 자동차처럼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한 아이콘 같은 제품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소비자 들 사이에서는 이미 잊혀진 기술이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기술은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적용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3D 프린팅의 강점과 약점은 기존의 금형 프레스 방식의 생산과 정확하게 배치됩니다. 금형과 프레스가 기존의 생산 방식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압도적인 대량 생산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 생산 방식은 금형을 만들기까지는 꽤 비싼 돈이 들지만 동일한 상품을 엄청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말하는 찍어낸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금형과 프레스대로만 생산하니까 제품 변화를 주기는 매우 어렵죠. 3D 프린팅은 정확히 여기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에 만들어둔 청사진만 바꾸면 프린터가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해서 다른 제품을 출력하니까요. 하지만 프린팅의 특성상 대량 생산 효율 면에서는 금형과 프레스보다 다소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3D 프린팅은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제품 설계 후에 목업을 만들거나 본격 생산 이전에 테스트용으로 활용되었죠. 또 부품이나 금형이 없는 급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치아 보철물처럼 주문할 때마다 모양이 다르고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활용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투자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3D 프린팅 기술이 잊혀져갈 때쯤 산업에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7-8년 전까지 3D 프린팅에 대한 예측은 3D 프린팅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란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활용될 것이란 거였죠. 그런데 정작 지금의 발전 양상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B2C에서 B2B로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우주항공산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대표적인 분야죠. 들어가는 부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발주량도 많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부품의 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부품은 작고 비싼데다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경량화가 미치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분야이기도 하죠. 관련 분석에 따르면 항공기의 킬로그램당 절감되는 비용은 1년에 1200달러에서 13000달러 정도입니다. 게다가 재료를 자르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비해서 3D 프린팅은 필요한 만큼만 분사해서 만들기에 생산 과정에서도 재료 절감 효과가 존재하고요. 이 때문에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3D 프린터의 활용을 고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어버스 같은 곳은 거대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을 정도죠. 지난 3월에 Relativity Space라는 기업은 3D 프린팅으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궤도안 차기는 실패했지만 로켓을 경량화하고 부품 수를 줄이면서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 거죠. 이 발사의 성공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드는 부품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죠. 나사에서도 우주와 달, 화성 등지에서 필요한 부품과 설비를 만드는데 3D 프린팅을 이용하고자 연구 중이고요. 이런 항공 우주 분야에서만 3D 프린팅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관절이나
인공뼈 같은 임플란트 기술에도 진지하게 활용됐고 매년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인체에 뼈 대신 삽입하는 임플란트 부착물들은 이식 자체는 성공적이지만 이후에 사용함에 따라서 연조직이 제대로 못 붙고 임플란트가 느슨해지면서 탈구나 기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발전된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서 사람 개개인에 맞는 임플란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뼈와 임플란트가 더 잘 융합될 수 있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줄기세포와 생체 적합재료로 장기를 생산하는 것도 현재 3D 프린팅을 통한 생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D 프린팅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세포를 뿌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연구도 나왔죠. 3D 프린팅을 통한 주택건조 기술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가 낭비되지 않고 거푸집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도 적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주택마다 다른 설계로 다양한 주택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미 미국과 네덜란드, 아프리카 등에서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든 주택이 공급되고 있죠. 다만 주택의 품질과 마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단층 건물을 만드는 데는 괜찮지만 다층 건물은 아직 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여기에 비용 측면도 아직까진 그렇게까지 싸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능성만 있던 기술인 3D 프린팅이 이제는 다방면의 분야에서 비용 및 재료 절감과 처리 속도 증대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산업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단지 B2B의 특성상 소비자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서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요. 특히나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 체인이 혼란을 겪으면서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될 땐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한 생산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공급 체인의 한쪽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는 전체 생산이 마비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3D 프린팅은 원료만 존재한다면 직접 생산이 가능하기에 부분적으로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중국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기도 3D 프린팅이 또 다른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때문에 3D 프린팅은 잊혀진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향후 꾸준히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기도 하죠. 물론 이것이 급작스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기술적 혁신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보급되고 확산되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혁명은요, 단어적인 느낌으로는 순식간에 그 혁명을 이룩한 것으로 보이지만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80여 년에 걸쳐서 벌어진 변화의 양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과 그로 인해서 바뀌게 될 엄청난 변화들 또한 이런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둘씩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거대한 변화의 시기가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만큼은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3D 프린팅 시장은 전통적인 제조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조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분야가 안고 있었던 단점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새로운 기술로요. 앞으로 산업의 핵심 도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대량 생산이 미친 변화처럼 또 다른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F 소설에 나오던 그런 미래가 눈앞에 있는 것이죠.